2012년 1월 장신대에서 처음 생긴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의 첫 학생으로 다른 두 명의 신대원생들과 함께 태어나서 처음 미국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우리 셋은 미국에 도착해서 흩어져 각각 배정된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미국 장로교 PCUSA의 어느 지역교회 인턴으로 그 교회의 거의 모든 예배, 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원 없이 신나게 사역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처음으로 학생들을 해외에 보내놓고 그 결과가 궁금했는지 2012년 봄학기 어느 날 하루 채플을 해외 인턴십 보고를 겸한 채플로 준비했습니다. 당시 글로컬 현장 교육 담당이셨고 또 우리 세 명의 인턴들과 함께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우리들을 살뜰하게 보살펴 주신 권모 교수님이 설교를 맡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제안하셨습니다. 이 인턴십은 우리 넷이 함께 이루어낸 일이니 우리가 같이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복음서에 변화산 이야기를 가지고 넷이서 번갈아가며 단에 올라 설교를 했습니다. 신대원 3학년 봄학기, 제가 장신대 채플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순간이었습니다. 달력을 10번도 넘게 바꾸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는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5장의 마지막 절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마지막 부분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역동적 행위의 결과로 사도행전 6장 1절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 예수의 도를 믿고 따르겠다는 제자의 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구제의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너무나도 급격히 유입되면서 갈등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갈등 상황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상황 앞에서 열두 사도는 모든 제자 공동체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우리 열둘이 해야 할 일, 말씀 증거하는 일을 못하면서까지 우리가 구제, 접대, 재정관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 일을 할 일곱 사람을 뽑읍시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온 무리가 이 아이디어를 기뻐하며 일곱 사람을 선정했고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7절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은 여하구의 주관 예배입니다. 저는 신대원을 마치자마자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라는 우리 교단 산하 여성기관에서 만 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 매일 만나는 분들은 전국의 여전도의 회원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역하시는 교회의 여성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교회와 여전도의 지연 앞에를 다니며 때로는
전국에서 종로 5가 여전도회관에 모이신 여전도회 회원들 앞에서 설교나 강의를 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사역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여성 성도들에게 필요한 설교, 다시 말해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한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와 강의를 준비하는 저부터도 성경을 새롭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렌즈를 끼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혹시 벡델 테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벡델 테스트란 영화를 이렇게 볼 때 이 영화가 성평등한지를 테스트하는 어떤 기준입니다. 1985년에 미국의 한 여성 만화가 앨리스 벡델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오늘도 벡델 테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벡델 테스트는 한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가 보조 캐릭터에 머물지 않고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존재로 묘사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에 이름을 가진 여성이 두 명 이상 나올 것, 이 두 여성이 서로 대화할 것, 마지막으로 대화의 내용은 남자와 관련된 것이 아닌 다른 내용일 것.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도에서 새로운 렌즈를 끼고 성경을 읽고 여전도에 사역을 하고 교회를 바라보다 보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불편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벡델 테스트는 사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성들의 이름이, 구체적인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가? 여성들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성 발화의 내용은 주체적인가? 벡델 테스트는 신학적 도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한 번쯤은 써먹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벡델 테스트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 우리는 5절에서 7절을 읽었지만 뭐 성경이 있는 분들은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성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헬라파 과부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화를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구제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를 자신들의 목소리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헬라파 남성 유대인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문제를 알립니다. 2절에 모든 제자, 5절에 온 무리라는 포용적인 표현이 나오지만 과연 그 무리에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7명이나 구체적으로 호명이 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들의 이름에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아주 멋진 수식어도 따라 붙습니다. 저는 습관이 돼서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사역을 할 때 벡델 테스트와 비슷하게 본능적으로 송희 테스트를 합니다. 네, 알려진 적이 없고 저만 쓰고 있는 제 이름을 붙인 제 테스트예요. 제가 여전도에서 여장로회라는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장로회는 우리 교단 전국의 여성 장로님들 내지는 우리 교단을 뛰어넘어 감리교, 기장의 여장로님들과의 뭐 연대까지도 추구하면서 여성 장로들을 더 많이 교단별로 배출하고 또 여성들을 독려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생긴 버릇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단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통 다 사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장로님들의 얼굴과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 교회에는 남성 목사님은 몇 분이 계시고 여성 목사님은 몇 분이 계시는가, 이 교회에는 남성 장로님은 얼마나 계시고 여성 장로님은 얼마나 계시는가. 하지만 볼 때마다 제가 만족스러운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다른 렌즈를 끼게 되면서 불편한 점들이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점들과 씨름하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니 살면 살수록 더더욱 더 크시고 더 아름답고 더 다양하고
더 창조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졌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도 점점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의 언어, 문화, 전통 안에서 쓰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부들은 유대 전통에 의하면 공동체의 돌봄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교회라는 아주 새로운 공동체에서도 이들에게는 도움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문제가 헬라파 남자 유대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과부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목소리를 당시의 문화와 전통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과부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유발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종종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침묵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화살이 혹여나 나에게 향할까 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파 남성 유대인들은 헬라파 과부들을 대신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열두 사도들은 이에 대해 이렇게 대응을 했죠. 먼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사도와 구별되는 개념이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두를 가리킨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종의 공동의회 같은 것을 소집한 거죠. 그리고는 사도들이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요. 구제, 접대, 재정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새로 세웁시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자는 거고요. 이 아이디어를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일곱 사람 누가 이 일을 담당할까? 이 일곱 사람을 선정하고 뽑는 일을 사도들이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같이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거예요. 사도들은 제안을 했고, 공동체는 사람을 찾아내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일곱 일꾼들에게 자신들의 권위를 흘려보내겠다라는 의미로 안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이 본문에서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새로 뽑힌 일곱 일꾼, 이 본문에선 집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일곱 일꾼은 접대, 구제, 재정을 맡아라 라고 선을 딱 그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6장이 끝나기도 전에, 6장 후반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이 일곱 명 중에 한 명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어 7장에서 스데반은 엄청나게 긴 설교를, 구제 담당인데 설교를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하다가 그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8장에 보면 이 일곱 중에 하나인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요,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또 21장에,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빌립은 전도자 빌립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을 세웠을 때 교회의 공동체가 요구했던 역할은 구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필요가 계속해서 변하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전도를 하는 일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는 여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녀가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의 전도자 빌립의 네 딸은, 슬프지만 오늘 우리가 이 네 딸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언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구제와
예언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세상을 섬기기 위해 세상의 필요에 따라 때로는 유연해야 합니다. 한스 퀸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에 대해 말하면서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교회의 단일성은 다양성을 전제할 뿐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다양성을 낳는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양이고 성령의 은혜가 각색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역할이 각종이다. 이 말씀을 이 한스킹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을 생각하고 동시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학우의 주간 예배입니다. 여학생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주체가 되고 여학생들의 언어와 시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작년 9월 독일의 카를스루에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에 교단 어드바이저로 참석했습니다. 총회 일정 전에 4개의 사전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전대회가 열리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총회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집단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주장, 그들의 신학을 총회의 의제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사전대회는 각각 청년, 장애인, 원주민, 여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외된 목소리를 끌어안고 그들에게 주체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여학우회가 왜 필요한가 굳이 이런 말도 제가 듣고 있고요. 또 여학우회는 과연 여학생들만의 공동체냐 아니면 남학생들과 함께하는 곳이냐, 실제로 올해 여학우회에도 남학생 임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요즘 성차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까지 논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한국 교회에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명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파 지도자들은 모든 제자들과 함께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하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그렇게 처음 교회는 한스 퀸의 말대로 새로운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풍성해지고 성장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여화구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남학생들에게 애정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여학생들을 동역자로 여겨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해주십시오. 한창 젊은 나이에 신대원에 와서, 신학교에 와서 서로를 이성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서로를 여기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목사님 왜 그런 진부한 얘기를 굳이 하시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나 수도 없이 보아왔고 들어왔고 또 제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에게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저와 기회를 공유하고 제 손을 잡아준 너무나 멋진 남성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고 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여전도에서 사역을 하던 어느 날 신대원 동기 남동생 3명이 누나 우리 밥 먹어요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용건은 그 세 친구가 모두 다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저도 아주 작은 공동체 청소년부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해 여름에
연합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누나네 교회도 같이 연합수련회를 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힘이 없고 약하고 뭔가 도움이 될까? 그랬더니 두 번째로, 그러면 누나가 말씀을 전해주세요. 저에게 주강사로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넷은 함께 수련회를 준비했고, 수련회는 너무나도 우리 모두가, 저희 넷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교사들까지 행복한 수련회였고, 이 행복을 한 번에 끝낼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합수련회를 했습니다. 오늘 마침 이 자리에 그때 저를 찾아왔던 세 분 중 한 분, 지금은 어느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이 와 계십니다. 몇 년 전 여전도에 여하고의 임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남학생 임원들이었습니다. 그 남학생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여학생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분이 나중에 연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연애 초반에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거든 주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둘은 결국 결혼을 했고 저는 제 인생에 첫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반자로서의 그들의 삶을 지금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벽에 몸과 마음을 부딪히게 될 거예요.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온 몸이 혹은 온 인생이 흔들리도록. 그럴 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보다 앞서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만들어준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올 여성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도요. 그리고 가끔 실수하지만, 우리 마음에 안찰진에도 많지만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려고 시도하는 남성들도요. 작년 세계교회협의회 여성사전대회의 주제는 영어로 Just Community of Women and Men이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정의로운 공동체,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꿈꿔보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예배를 여화구의 임원들을 만나서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그렇다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면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교단의 여성 총대 할당제의